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워릉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서리 외지한 대단이 목장용지와 그리고 대단이 리조트 단지로 적합해 있는 토지 69,705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목장용지와 임야, 대지 전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69,000평이 넘는 토지가 아주 넓은 면적이 50% 이상의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그런 대단이 목장용지 또는 대단이 리조트 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농림지역과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보존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면적이 69,705평입니다. 아주 대단히 넓은 면적이죠. 산 옆으로는 맑은 일곱수 계곡,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거리는 이 부분이 바로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아래쪽으로 남한IC, 그리고 바로 아래에 평창IC와 우측으로 속사IC, 그리고 진부로 넘어가는 길로 연결되십니다. 본 부동산에서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이렇게 깊은 산까지 잘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기가 모두 삼상선 전기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삼상선 전기는요, 공업용 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는 거기가 보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전체 면적의 20%의 바닥 면적의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단독 다중다가구 15세대, 4층 이하 건축, 그리고 1종, 2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전체 면적 69,705평의 지목별 분석 현황입니다. 대지와 전이 총 433평, 목장 용지가 35,872평, 그리고 임야가 33,399평입니다. 자, 목장 용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는 것은요, 대단히 목장 용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방목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측에는 또 맑은 계곡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부동산 입지 조건이 매우 좋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서리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요, 수려한 산세, 그리고 경사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 앞부분 정면에 보이는 이런 데는요, 이 모두가 목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20%, 용적률 80%는 보전 관리 지역이고 거의 포함되어 있고요. 총 면적이 69,705평입니다. 대단히 넓은 그런 면적이죠.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넓은 면적에 35,000평이 넘는 그런 목장 용지가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목장 용지 또는 대단히 리조트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서리 위치한 대단히 목장 용지 또는 리조트 단지로 적합한 총 면적 토지 69,705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